욕심 많고 말썽을 부린다 해도 제 배에서 나온 제 새끼인 줄로만 아니 에휴, 금지옥이어 품어주는 수밖에. 하지만 그것도 잠시. 또다시 꿈틀대기 시작하는 뻐꾸기의 본능. 고세를 못 참고 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뻐꾸기 녀석. 링에 나오는 그 귀신처럼 뒤로 밀잖아요. 왜 자꾸 이러는지 알 길이 없는 어미새가 필사적으로 말리던 그때였다. 어디 떨어졌어? 또? 어? 어떡해. 이렇지. 기어이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야 말았는데 아유 어떡해. 저 놀란 것 좀 봐. 어? 망연자실 떨어진 아래서 눈을 떼지 못하는 어미새. 사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뻐꾸기에는 눈 하나 깜짝 않고 어? 알도 모자라 이젠 딱새 동생까지 몰아내려 길을 쓴다. 야 계속 야, 와 공포영화다. 참나 야 하지 말라 말리는 엄마가 없으니 아유 야단났네 이거. 어째도 심하게 한다 싶던 그때 너무 무섭다, 이거. 기억 곧 딱새 동생을 둥지 밖으로 밀쳐내고야 말았다. 아 나 참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야. 어? 떨어졌어. 어떡해. 갑작스럽게 벌어진 끔찍하고도 처참한 광경에 와 진짜 못됐다. 울음을 토해내는 어미새. 행복할 줄만 알았던 삶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버렸으니 얼마나 참담할까. 놀란 어미는 자리를 떠나버리는데 와 아무리 살아남기 위한 뻐꾸기의 본능이라지만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다. 어떡해. 빨리 올라와서 얘를 좀 어떻게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대로 두면 죽죠. 뻐꾸기 녀석의 횡포로 비극을 맞게 된 딱새 가족을 도울 수는 없을까. 있어요? 미리 준비해둔 안전막 위로 떨어진 알. 알 안에 있다. 아휴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조심조심 알 상태부터 살펴보는데 괜찮아요. 안 깨졌어요. 지금 우리 어머님 너무너무 아휴 깨졌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금간대 하나 없이 무사해 보인다. 하늘이 도와 위험을 피했으니 다시 어미가 품어줄 수 있도록 알을 둥지 안에 넣어주고 그리고 뻐꾸기 녀석이 밀쳐냈던 요 아기 딱새도 원래 있던 자리로 옮겨줬다. 자 모든 것은 원상복구가 됐고 이제 어미새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돌아와 품어주길 바랄 뿐인데 잠시 후 새끼들 걱정에 다시 돌아온 어미새.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와선지 아유 어미도 이제 안심이 되나 보다.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던 그때 아유 고세를 못 참고 또다시 본색을 드러내는 뻐꾸기 녀석. 이거 나는 이거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는 건지 딱새 동생을 밀쳐내려는 괴팍한 행동은 역시나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굴러온들이 박힌 돌을 빼도 유분수지. 결국 둥지 밖으로 밀려난 아기 딱새. 어머나 이 보고도 믿기지 않는 충격적인 행동을 어떻게만 막을 수 있을까 이걸. 아니 어미가 아주 속수무책이네. 실질적으로 자기 애는 둥지에 어떤 물질을 허용하지 않아요. 알이 됐든 새끼가 됐든. 그래서 100% 딴 걸 밀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안타깝지만은 딱새의 운명은 뭐 풀을 뻔한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다 그러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어미도 그걸 보고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뻐꾸기 어미의 선택을 받았다는 건 딱새 가족의 비극을 의미하고 그것은 결코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자 운명이라는데 먹고 살겠다 길을 쓰는 뻐꾸기를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딱새 새끼들이 죽어가는 걸 그냥 보고 있을 수만도 없고 나 참 난감하네. 야.